54 마크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닙니다. 아, 제가 서울만 오면은 눈이 이렇게 와. 지금 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정말 좋아하실 만한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모신 건 아니고 저희가 왔죠. 바로 G-A-E-K-O to the Gecko 다시 처음으로 오던,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가장 즐겨 듣던 음악이 가디오의 개코 형님의 랩인데, 개코 형도 상당한 스니커를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 슈브즈와 함께 개코 형님의 집에 있는 신발들을 싹 꺼내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개코 형님 작업실에 이렇게 같이 정리하는 그런 콘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집은 비공개 가시죠. 찍으셔야 되죠. 와, 여러분 이게 개코님의 실체입니다. 촬영 종료하고 네. 트럭은 저희 집으로. 아니 내가 신은 신발을 다 붙여서. 신으셨네요 그래도. 어, 하나도. 그 작업실에 한 10개 사고 아, 네. 조금 싼 거 몇 개, 싼 걸 좀 더 많이 샀는데. 아, 가짜를. 지금 다 무너졌어. 아, 그러니까. 오늘 가서 저희가 터질 거면 살아있어. 토탈 솔루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국밥 먹으러 가시죠. 개코님이 슈브제를 직접 사셨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때? 아, 성공했구나. 어릴 때 듣던 분이 샀구나. 그렇지. 되게 행복했어요. 개코님의 노래 중에 기억나는 거 한 소절만 불러주시죠. 한 소절이요? 네. 랩을 못해서. 치명적인 피음으로 노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절대로 되라고 해가 진짜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컨트롤이죠. 아, 그렇죠. I'm the king motherfucker. 난 소름이 진짜. 어릴 적에 네. 개코님 본 적이 있어요. 저희 형이 그 분당에 있는 대진구를 나왔는데 네. 대진구에 축제로 오셨어요. 아, 축제 네. 관객으로 보셨구나. 그렇죠. 저는 어떻게 개코님이랑 연결되게 됐냐면 군대에 계실 때 국군방송에서 라디오를 진행하셨어요. 언더에서 다이나믹 듀오가 뽑은 신예들을 전화 인터뷰하고 그 사람 노래를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두 분이 와디를 뽑은 거야. 그때 계란 한 판 괜찮게 들으셨는지 아니면 그걸 작가분들이 뽑으셨는지 모르겠어. 이따 물어봐야겠다. 나는 그때 회사원이었으니까 네. 탕비실에서 전화를 이렇게 받. 여보세요. 아, 네. 인터뷰를 전화 인터뷰 네. 다듀랑 네. 그렇게 연이 좀 닿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인스타그램을 마파를 해주시더라고. 기억을 하셨던 거지 나를.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흘렀 지나고 거예요? 나서. 댓글만 달고 피어브가 행사장 가서 네. 우연히 마주쳤는데 내가 말을 못 걸겠는 거야. 떨리는 그 마음에. 근데 우리 회사 축제에 오셨어. 회사 축제를 해요? 우리 회사는 큰 회사였으니까 축제를 하는데 가수는 탑티어만 와. 그때 이제 파이널을 다이나믹 듀오가 했는데 내가 또 그때 DM을 보냈지. 아, 예. 개코님 저 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코님이 만약 우리 부서원들과 사진을 한번 찍어주신다면. 아, 저 형 인스타에 본 것 같아요. 저는 부서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지금 대기실로 빨리 오세요. 이래가지고 진짜 그 대기실에서 우리 부서원들이 다 사진을 찍는데 가드들이 딱 말리잖아. 네. 막잖아. 네. 그 개코고님이 저분들 아는 분들이라고. 그런 추억이 있었어. 그 다음부터는 꽤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되었지. 형보다 2살 형. 2살이요? 형 중에 형, 개코 형. 쇼미 나오고 더 친근해져서 더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그 전까지는 너무 그냥 센 캐릭터, 약간 수장 이런 느낌이 좀 세가지고. 아니야, 나는 근데 계속 센 캐는 아니었는데. 제 기준에서 컨트롤 이후로는 센 캐로 느껴요. 아, 컨트롤 이후. 컨트롤 네. 이전에 난 진짜 많이 들었거든. 원래 MRC라는 팀이었던 것 같아. 개코, 최자, KOD, 대삼. 그 전에 12매스 아니었어요? 12매스 전에. 12매스 전에요? 12매스 전에 MRC라는 팀이 였고 대삼님이 대국진이라고 지금 하이피스트에 계시는 KOD의 유학으로 와해되었지. 아, 6점! KOD 6점! 아, 모르겠다. 이게 다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 얘기니까. 그때는 형이 약간 랩 새내기였을 때예요? 아니면 랩 새내기요. 이제 막 들어왔을 때요? 네.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개코 형의 루트를 쭉 보면 그 당시는 이제 언더와 오버가 싸웠고 맞아요. 교포와 한국이 싸웠어. 맞아요. 근데 그 중간을
계속 뚫고 이렇게 쫙 진행하는 거지. 오버에 올라갔으면서도 언더의 맛을 잃지 않았으면서 교포들과도 잘 어울리면서 막 한국말인데 랩 훨씬 잘해 막 이런 무브먼트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M-O-V-E-M-E-N-T MOVE 그 무브먼트 타이거 JK도 뭐 타이거 JK 윤미래 뭐 이런 DG 샤니 슬로우 부자 사운드도 되게 좋아했어요. 아 부자 사운드 부가 킹스 네, MC 스나이퍼 개코님은 지금 나이키로부터 내가 알기로는 스폰을 받는 분이고 켜켜이 쌓아온 그 신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보고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저희가 봤을 때 약간 급이 안 좋다 그럼 요거는 그냥 여기다 두시고요. 이거는 여기다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심사위원 된 기분이네요. 그렇지 그렇지 아 왜냐면 개코 형이 신발이 엄청 많으시긴 한데 뭐가 좋고 안 좋은지를 잘 모르신대.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가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한번 슈브제와 함께 이 영상은 슈브제의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받는 게 없잖아. 그렇죠. 근데 슈브제 홍보가 되잖아. 홍보가 되죠. 그러니까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슈브제 사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1칸 정도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는 옆으로 한 4개? 5개? 여기다 다 쌓고 내 생각에는 여기 그림을 다 일로 옮긴 다음에 여기다가 쭉 쌓으면 100개 될지 않을까? 아, 네. 봐봐요 슈브제 아 옆에 게 이게 싼 거 사신 거 옆에는 무너지고 있어. 슈브제를 이거 직접 사셨군요. 내가 아끼는 거는 여기서 근데 어떻게 근데 아끼고 사신 거예요? 이거 인터넷으로 그 리뷰 보고서는 다 똑같군요. 슈브제 게 제일 튼튼하다고 그죠? 아니 내가 무슨 PP를 너... 받은 게 아니고 뒷광고 아니고 진짜 실제 내가 샀는데? 아 그러고 레디한테 물어봤나? 내가 이거 살려고 했는데 여기 거 좋아 했더니 되게 좋더라고. 옛날에 나 결혼 때 친한 형이 에어조단 1인가 할 때 되게 귀한 거 이베이에서 결혼 선물로 구해서 귀한 걸 사준 거 어디 있어요? 그게 이제 얘기를 들어봐. 너무 예뻐가지고 아 이거 내가 콘서트 때 네. 이거 꼭 신고 해야 되겠다. 공연할 때 딱 신었어. 공연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네. 갑자기 딱 신었는데 갑자기 훅 들어가는 거 진짜 가수분에? 그쵸. 딱 봤더니 살짝 빠졌다. 진짜 따노스 이거 핑거 스냅 한 거 있잖아. 네. 가루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못 신고 버렸어. 버려! 그거 고칠 수 있어요? 뭐였을까? 뭐였을까? 가수분에 대해 그게 떨어질 정도면 85년 거였을 것 같은데? 그럴 조던 원 85년 거였어? 1000만 원 하죠. 그것도 그냥 일반 조던 원 밑에 아웃솔 한 다음에 갈아요. 갈아내리면 다시 하는 거죠. 언제 일이에요?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그거 복원을 해준다고? 네. 라스트댄스 보셨죠? 그거 이후로 조던 1 85년 판이 미친 듯이 올라서 그 조던 1이 아니고 그 다음 게 뭐지? 2요 2는 괜찮습니다. 버리셔도 됩니다. 그래? 네. 여기가 작업실이신 거죠? 언제부터 이 작업실을 쓰셨어요? 10년 됐는데. 와 그럼 여기서 막 다 나온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 역사적인 마이크를 제가 보다니 이거는 최근에 바꿨고 몇 집 때부터냐? 다시 3집부터 인테리어를 한 지가 한 8년 이거 귀한 건가? 이건 몇 천만 원짜리야? 아기 거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고요. 85년도 브래드 같아요. 아닌데? 학창 시절에 네. 학창 시절에 무슨 선물이었나 이거는, 내가 샀나 이거는 그냥 이런 사이즈 AJKO가 있나? 이걸 보는 사람 처음 봤네. 근데 밑에 나이키 인솔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저기 문방구에서 샀나? 옛날 어릴 때 문방구에서 산 것 같은데? 예, 중국 어디 시골에서 그래? 권따오 씨가 만든 그런 그런 겁니다. 그냥 편하게 쓰시고 그냥 오브제로 놔두시는 거죠 뭐. 이게 작은데 이게 아웃솔이 이게 아니야. 그쵸. 요것도 컬렉티브한 애기 것도 있죠. 애기 거 TD 사이즈로 시계를 만들어요. 1, 2, 3, 4, 5, 12까지 해가지고 시계를 만들어서 가운데 바디는 돌아가고 다시 올려놓을게. 안 올려놓으셔도 돼. 아니 분리수거 하셔도 되긴 하는데 아 그래도 놔두시죠. 추억이 있는 거니까. 아니 이게 또 추억이 있어서 이게 또 어릴 때
개코님의 마음은 정품이니까요. 아니 그 뭐냐면 당연히 가짜일 거라고 생각했고 네. 이것도 사람들이 모으나 그게 궁금했어. 아,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없고요. 설마 나이키에서 이런 것도 만들어? TD 만들죠. TD 보다 더 작은 거 사이즈인데? TD 보다 더 작은 건 밑에가 애기 그냥 맞아 스펀지처럼 되어 있지. 네, 그것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안 만들어요. 혹시 만들었다가 이제 안 만드는 걸 수도 있으니까 혹시 놔둬주시죠. 이렇게 나 이거는 맞지.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한 짝밖에 없는데? 이거는 맞아 형님. 그거는 맞아. 우리 애기가 안 신어가지고 네, 이런 거는 그냥 놔두시면은 애기 거는 근데 막 비싸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작품들은 그리신 건가요? 이건 그냥 수미가 생일 때 그려준 건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액자 만들었어요. 이 그림 한 장으로 그러면 생일 선물을 퉁치신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거의 15년을 보냈으니까 네. 15년 중에 뭐 한 해는 이걸로 퉁친 거 같아요. 이번 생일 때는 피부과 시술권 결제해줬어요. 얼굴 보더니 아휴 되게 좋으신데요? 오빠는 아무래도 화장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봐. 형님도 그거 막 방송용 화장하고 이럴 때 안 좋아지. CBMS 1집 할 때 완전 다 뒤집어졌지. 원래는 뭐 이렇게 여드름 나는 타입도 아니었는데 화장이란 걸 하면서 홀라당 뒤집어져서 또 어리니까 네. 지금 같으면 빨리 피부과 가서 짜고 네. 해야 되는데 힙합이니까 힙합이죠. 마음이 급하니까 집에서 다 여물지도 않았는데 이래가지고 여물었다는 얘기는 오랜만에 듣는데 구멍이 너무 많이 나. 이건 뭐예요? 이거는 페라리 F40 누구 그림인 거예요? 그냥 아니, 포스터요? 그냥 이베이에서 자동차 사진 사가지고 액자 만든 거. 이건 그리신 거? 아 이거는 고동우 작가가 선물 준 우리 좋아하신다고 해서 뒤에는 팬분이 작가분인데 선물 주셔가지고 재밌는 게 많습니다. 어? 오승환 노래 가사 때문에 글러브랑 같이 선물 줬어. 될 대로 오승환의 뭐였지? 가사가?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오승환의 뭐였지? 믿음직한 오승환. 아 맞아. 내 노래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오 차가 굉장히 여러 대 있으시네요. 제 게러지. 가까이 잡으면 게러지인지 모르니까. 요 스펀지만 안 잡으면 돼. 네. 너 위쪽으로 요쪽으로 잡으면. 진짜 있는 거 같거든. 딜로리안. 몰라 뭐야. 덱스터 퓨처에 나온 거. 아 이게 내 드림카인데 지금 네. 우리나라에 한 대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었어. 아 진짜요? 번호판 달린 차가 단종돼서. 뮤직비디오 비슷한 거 나오는 그분이 갖고 왔대. 진짜 나 리스펙트. 아 그분도 차를 좋아하세요? 그 옛날 차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이 차는 내가 실제로 갖고 있었어. 복원하고 막 타다가 나는 BM 쪽을 더 좋아하는 거 같아서 이것도 탔었어 옛날에. 차는 비싸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네. 신발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 아유 그래 맞다. 여기 헬스장도 있네요. 오. 와 집에 헬스장 있는 남자. 근데 역시 헬스장 가면 알 수 있겠지만 집에 놔두면 옷걸이래요. 옷걸이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 운동하다가 내가 땀이 너무 많이 나. 이거는 내가 운동할 때 입고 하는. 아. 이거 나와도 되나요? 왜요 왜? 아 그냥 싱크대에 이렇게 이게 빈티지인데 80년식 네 빈티지 싱크대인데 아직도 이 식기를 다 네. 갖고 있어요. 이게 흔들려? 빈티지 맛이죠 뭐 그게. 여기 힌지가 완전 다 마팅이 갔네. 네이버 쇼핑도 검색해서 사시고 막 이베이에서 사진 사시고 이런 게 되게 정감 있네요. 우리와 다 똑같이 구매를 하시는구나.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뭐예요 그게? 용도가 요강? 엉덩이 아 쾌변 시트네. 아 과대 신발장 구독자 이벤트로. 네 구독자 이벤트로. 네, 알겠습니다. 쾌변 시트 이런 거 봐. 이게 뭔가 내장 기관이 너무 전문 용어여가지고. 아 이게 똥이네 똥. 아 똥이에요? 이걸 앉으면 자세가 동선을 만들어주네. 네네네. 네, 거의 뭐 KTX처럼 이게 막혔는데 요렇게 예 요렇게 해서 슝 슉 슉 네. 네. 댓글 여러분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시면. 아 근데 구독자 이벤트로 캠 시트 받고 싶은 사람 있나? 아우 있죠. 아, 와인이 좀 튀었네요. 개코님이 디지털 와인이니까 다 네, 의미가 있어요. 죄송해요 이게 와인이 좀 튀었네. 여기서 미술 작업을 하세요? 여기 원래 전자드럼 있었는데 빼고 여기 그림 그리려고. 왠지 전자드럼 이런 것도 당근마켓 같은 걸로 파셨을 것 같은데. 사무실 녹음실 또 따로 있잖아. 우와 이건 뭐예요? GFX 동진이가 아 그래픽스 우리 둘째 생일 때 우와
디즈니가 요즘 너무 잘 나가서 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유명해지기 전에 초창기 막 친구들한테 그려줬던 작품들이 보통 이 역사가 나오거든요. 혹시 동진이가 이제 글로벌로 되면 그때 이제 파시면 됩니다. 딱 그 타이밍에? 제가 지금 파세요! 꼭 얘기해줘. 이건 뭐예요? 친구가 강해가지고 이정호 작가라고 독일에서 공부한 작가인데 동창이에요, 동창. 지금 이제 영상 작업하고 이런 것 쪽으로 하는데 돈이 좀 없다, 재료비라는 게 부족하더라고. 자기 그림을 집에 와서 강제로 팔았어. 나랑 편지한테 갖고 있어야겠네요, 이것도. 이것도 이정우 작가. 뒤집어 놓은 이유가 보고 있으면 자꾸 악몽을 꿔가지고. 진짜요? 네. 이거는요? 네, 좀 버려요. 버려도 돼. 그리신 거예요? 한 십몇 년 전에 그리다 망. 이거 이거는 팬분이 주신 샤하눌씨라는 분이 그려줬는데 근데 네, 보고 계시다면 저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소중하게 갖고 있다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이거 절대 안 버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와 대표님 솔루션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이거 빨래 좀. 아 왜 팬티가 있는 거야? 아 왜 꺼내세요 또 그거를? 아 가끔 여기서 씻고 가고 이러는데 원래 여기 살았었어. 온 가족이요? 아니 내가 여기서 작업도 하고 살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나 결혼하고 나서도 애들 막 와서 자고 그랬어.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파티하고. 오 치우고 가요? 한 번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네. 선언했어. 너네들도 이제부터 단체 모임 안 되고 소규모 모임만 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응. 2인 형님이 운동화가 굉장히 많다 보통 받으신 게 네네. 그리고 구매는 조금 하셨고 거의 안 했어요? 구매는 가끔 최근에 이제 와이프 생일 선물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가격 보고 어플 받아서 봤는데 무슨 주식 시장인 줄 알았어. 그 시세랑 막 이런 게 그래프가 네네네. 있어가지고 네네네. 심지어 물건도 올려놓으면 낙찰. 네. 네. 옛날에는 이제 뭐 PC통신에서 PC통신에 직거래하고 네. 이랬는데 나이키로부터 시딩을 받으시니까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CUS랑 그룹 할 때부터 받았으니까 20년 정도 정도. 예전에는 저희 데뷔했을 때는 저희 지금 회사 대표 누나가 저희 스타일리스트셨고 이제 서태지 와이드라고 H.O.T 뭐 다 스타일리스트 굉장히 유명하시던 분인데 이제 H.O.T에 들어갈 나이키 제품을 이렇게 싹 빼가지고 CBMS 활동할 때 기억나요. 골목에서 다 알고 있는데 나이키를 다 신으셨는데 네. 아마 앨범 자켓에도 나이키 로고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많이 이제 스폰서를 해주면서 그때 이제 운 좋게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받고 그러면 막 다 신은 거는 버리신 것도 많으시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신발이란 게 네. 가치가 높고 무슨 이제 리셀이 됐다 뭐 이런 거 저는 아예 모르고 살았고 20년 전부터 이렇게 리미티드라고 그러나요? 네. 패키지도 엄청 화려하게 멋있게 해놓은 것들 많이 받았는데 저는 무조건 신어요. 무조건 신고 무대 쓰는 걸 좋아해서 그 기분을 좋아해서 신고 하는데 이제 안 신는 것들을 다 줬었어요. 친구들 주고 아버지 등산 가실 때 신고 등산 사촌 애들 주고 사촌 동생 애들을 엄청 많이 갖고 갔죠. 그 예전에 이제 매니저들한테는 막 봉투에다가 그냥 다 해가지고 주고 했는데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우리 매니저 추노라고 있어요. 걔가 아주 스니커 광인데 형 지금 신은 신발 되게 비싸요 이러는 거야. 아 요즘에 그런 귀하니까 다 비싸대. 그때부터 이제 생각했죠. 아, 주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집에 있는 거를 모두 다 우리가 실어서 작업실로 갖고 온 거잖아요. 요새는 신발도 인테리어로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쵸, 그쵸. 특히 슈부제 안에다가 예쁜 것들 넣어서 네 슈부제 너무 잘 만들어 진짜. 아 그러니 네. 그만하셔도 아니, 됩니다.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대표님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너무 튼튼해 너무 튼튼해 잘 만들어. 그래서 오늘 슈부제를 엄청 많이 갖고 왔고요. 일단 여기 벽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들어왔을 때 가장 정면에서 보이는 벽이기 때문에 여기에 티어 1 제품들을 여기다 넣어 좋을 것 같아요. 티어 1이라고 하면 이제 제일 래퍼로 치면 개코 같은 사람들. 아니 근데 제 신발은 티어가 아무리 높아도 그렇게 가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박스가 없는 것도 많고 내가 너무 많이 신어서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티어 1은 티어 1이니까 네. 그리고 티어가 높고 낮고 좀 의미 없긴 하지만 나만의 되게 이야기가 있는 또 신발이 있어. 추억이 있는 거 그런 거 여기다 놓고 여기서 술 마시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신발 내가 어제 이렇게 해서 산 거지. 오늘 술 마신다고요?
아니 아니. 아 나중에 친구들하고. 네. 오늘 뭐 시간 괜찮으시면 마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먼저 슈브젤을 한 50개 정도? 50개 네. 들어가나요? 와이드로 갖고 오셨죠? 네, 다 와이드로 하죠. 이게 와이드는 뭐냐면 하이탑도 다 들어가요. 그거 일단 슈브젤을 먼저 쌓도록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나 그거 궁금했어요. 신발을 나는 컬렉터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공연하거나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더러워지잖아. 그거를 그냥 세탁소에서 맡길 수는 없고. 안 되죠. 그러면은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세탁기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돌려요. 저도 좀 막 씻는 편이긴 하는데 세탁기 돌릴 때도 안에 고정을 해주는 거 넣고 빵빵하게 만들고 두 개를 이렇게 망에다가 넣는 게 또 있어요. 아, 망에다 넣는 거 알죠. 저는 그래서 이지 이런 거는 면이니까 쫙 돌려보면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돌리지 말라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 저도 약간 돌리는 거 비추천하는 게 그냥 그걸 건조기에 돌리면은 건조기에 뜨겁잖아요. 안에 본드가 이렇게 좀 그게 돼서 건조기는 돌리시면 안 되고. 나 건조기 그런 거 막 265인데 네. 건조기 돌렸더니 255가 돼 있어요. 비추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작아지더라고 티셔츠도. 티셔츠는 작아지죠. 네. 저는 그냥 아웃솔만 이렇게 솔로 이렇게 해요. 제일 좋은 거는 신고 나서 착색이 되기 전에 살짝만 닦아주면은 신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물티슈 같은 게 따로 나와요. 신발용 들어왔을 때 특히 운전하면 여기 까매지잖아요. 오른쪽 뒤에 거기 다다다다닥 하면은 깨끗해지죠. 힙합 좋아하는 흑인들 보면은 신발이 항상 새 것처럼. 제가 조던 서울 신고 샌프란에 갔는데 진짜 난리가 막 난 거예요. 흑인들이 저한테 막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너 깨끗하게 신어줘? 막 이러고 가는 거 있잖아요. 제발 부탁이야. 너 깨끗하게 신어줘 그거? 막 이러고 가요. 스니커에 대한 그 애착이 엄청 나요. 나도 그때 나이키 에어포스 원 25주년 갔을 때 그때도 이렇게 신고 가니까 다들 막 신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막 룬이랑 사진 찍고 그러셨잖아요. 룬이랑 그때 카니에 웨스트, 라킴, 나스, KRS-One 공연을 바로 앞에서 봤어요. 그 완전 프라이빗 파티였잖아요. 네, 그때 션 형하고 같이 갔어요. 네, 맞아요. 100명 정도 됐나? 근데 거기 뭐 옆에서 패트릭 유잉이 보고 있거든요. 맞아. 뭐야, 딱 봤다. 유잉이다, 유잉! 그리고,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여기. 그러다가, 그냥 호텔에서 이제 행사 시작한다고 딱 있는데, 이제 로비에 이제 사람들 몰려있잖아요. 루니가 로비에 있는데, 아무도 루니한테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축구가 미국에서 그런가? 축구가 인기가 없으니까, 루니는 막, 루니다. 그때 루니 몸가 한창 높을 때.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이제 가가지고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왜 못 알아보냐? 나 웨인 루니인데. 나도 잉글랜드에서 짱인데. 짱 자기 짱인데. 그리고 옆에서 이제 우리도 사진 찍고 그 공연 보고 근데. 그때 천이 형이랑 저랑 그 컨텐츠를 찍으면서 그날 얘기를 해줬는데 에어포스는 이제 루페 피아스콘가? 가 제일 핫한 걸 신고 왔는데 자기는 그날 가려고 준비를 여기 위에다가 스왈롭스키를 다 박은 에어포스를 신고 있었어요. 그걸로 자기가 이제 압살했다고. 사실인가요? 압살했을 때는 내가 없었어요. 현장이 없어서 그날 아 현명하다. 그날 거기서 죽은 사람 없고 다 살아있었어요. 아, 다 살아있었죠. 아 근데 확실히 너무 엄청 튀었어요. 스왈롭스키도 쫙 둘러가지고 그거 신고 왔는데 맞아 그 되게 많이 주목받은 거는 기억나요. 워낙 이거... 특이하고 갑자기 막 말을 지어내려니까 좀 텀이 뜨는데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압살한 건 맞았던 것 같고 그때 저도 이제 옷이 없으니까 옷이 막 새로 사입고 싶은 거예요. 네. 행사 가고 싶은데 네. 그때 근데 슈프림 매장 갔었어요. 그렇게 프리미엄한 막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후드티 하나 사가지고 가서 입고 그냥 행사장 가고 그랬었어요. 이거 유튜브 10편짜리 나와도 되나요? 10편? 될까? 아니 지금 우리 그때 너무 재밌는 이거 너무 재밌는 썰이고 그때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래서 션형하고 거기 이제 스태프들하고 클럽도 갔었어요. 흑인 분들만 오는 힙합 음악 나오는 클럽. 입밴 안 당하시고? 안 하던데? 그래갖고 아 신기해가지고 구경했지. 케어 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계셨죠. 아. 계셔가지고 이제 나이키 이제 스텝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냥 너무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 현장. 그래서 이제 우리 한 번쯤은 내려가서 음악에 몸을 한번 맡겨봐야 되지 않겠냐. 현영은 이제 그만가지고 나랑 최자랑 이제 내려가가지고 음악에만 몸을 맡기신 거죠? 완전 진짜. 잘 틀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틀어요. 잘 트는데 이제 그 흑인 여성분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오! 오더니 빡빡 어? 이렇게 무브먼트가 이 엉덩이 아파 너무 아파가지고 에너지가 다르구나.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거야, 내가 나는 그냥 진짜로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옆을 치더라고. 옆을 아파 치는데 진짜로
네. 왜 쳤을까요? 모르겠어. 나가라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게 입대인 거야? 점점 미는 거지, 출구로. 야, 나가. 거기 에어컨 있었던 게 아닐까요? 아, 그러면? 더워. 아, 클럽 앞에 에어컨 생각나네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거기서 이제 음악 듣고, 다음날 션 형이 교회가 제가 오더라고요. 저를 아침에 깨워서 뉴저지까지 같이 가가지고 같이 예배 보고. 그때는 우리 이제 커뮤니티에 그때 뜬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패트릭 유잉이 약간 갈색 정장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맞아, 맞아. 네. 정장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아, 멋있더라고. 진짜. 저는 제가 결혼할 때 그 프로포즈 영상을 개코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 국군방송 그 계란 한 판. 계란 한 판. 맞죠? 네. 제가 그때 쓸쓸하게 혼자 막 하고 있었을 때, 이거 좋은데 들어보세요 하고. 그거 맞아. 직접 픽하신 거예요? 직접 픽한 거. 진짜로. 기억합니다. 그 계란 한 판 그 노래가 되게 공감 갔었어. 자, 우리 개코님의 신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것도 오래 걸리거든요, 신발도. 좀 한번 보시죠, 보시죠, 보시죠. 자! 아, 이거 SB 덩크지 뭐. 요게 이제 작년 컴플렉스 코어 때 제가 만든, 아, 재작년이구나 벌써. 이게 티파니 덩크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거의 새로운 복각 버전인데, 요게 발매됐을 당시에는 저렴했다고. 지금은 가격이 1위로 올라갔어요. 오, 그래? 네. 아, 되게 좋아지는데요? 이것과 흰색이 같이 있고, 노란색이 이제 프렌즈 앤 패밀리인데,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육박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새 제품이 한 60만 원? 60, 70 정도 할 겁니다. 뭐 저희가 감별사는 아닌데, 이거는 어떤 뭐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 신발인가요? 아, 이거는 벤스, 이거 많이 신었었어요. 이건... 추억까지는 없고. 던져주세요. 버려도 되긴 하네. 이거 뭐죠? 이거 맥스 뭐죠? 2000 뭔데, 저희가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티어 2 정도로 가면 돼요. 요것도 이제 덩크 SB. 이거는 제가 자주 신어요. 네. 너무 편해가지고. 이거 너무 좋습니다. 시카고 컬러라고 하죠. 그쵸. 이 시카고 컬러는 뭐든지 이제 뜰 수밖에 없는. 아, 무조건이다. 무조건이다. 이 색깔은. 네, 이 색깔 조합은. 이 색깔 조합은 피하면 안 된다. 아, 절대 피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여. 네네, 무조건 받아들이고 많이 신어라. 1티어? 아유, 탑티어. 오파 프레스토 두 번째 버전이죠. 이거는 뭐 하늘로 갔죠. 하늘로 갔어? 네. 우리 매니저가 요 밑에가 하얀 게, 네, 훨씬 비싸죠. 그 얘기 하대. 네. 있으시다면서 그것도. 여기 어디 쓰레기봉투 안에 깔려있고. 요거 택 안 떼고 쓰는 친구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네, 이거 맥스가 있는데 뗀 게 더 예쁜 거 같아가지고 떼서 버렸어요. 네. 잘했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이게 걸리적거려요, 사실. 공연하러 올라갈 때 걸리적거려서 아예 뗄래 하고 떼고. 근데 또 요즘에는 이게 약간 투머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떼고, 저도 떼고 신거든요, 조던은. 요것도 이제 티어 좋은 거고요. 자, 이거는 뭐죠? 요거 그 이름은 자세히 모르는데 제가 나이키 측에 요청을 했었어요. 이게 나왔는데 너무 예뻐서 근데 이거 꼭 신고 공연을 하고 싶다. 원래 이렇게 뭐 부탁을 하는 타입은 아닌데. 그래서 이거 신고 공연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비싼 친구들이 있고 지금 제일 하이프가 있는 그 덩크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아요. 제일 하입이 있는? 네. 하지만 하입이 없어도 내가 그런 거 있죠. 내가 처음으로 나이키한테 부탁해서 달라고 했던 신발.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있죠, 있죠. 이거 너무 예뻐서, 아, 이거 너무 예쁘고 나 공연 꼭 하고 싶어. 이해가 잘 가진 않지만, 어쨌든 아, 추억이 있는 거니까. 이게 가죽이랑, 네, 이 가죽 질감이랑 착용감이라고 하는. 근데 그 정보는 어디서 아셨어요? 이게 예쁘다라고 하는 정보는? 인스타그램에 이제 공식 그런데 올라오잖아요. 근데 사진 보고,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있더라고. 제 생각에는 요거 여기다 넣는 게 어떨까 싶은데. 콜라보인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또 그 매니아들은 금방 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매니아인데요, 저 이 친구랑. 아, 몰라요? 아, 맞네, 맞네. 아, 최고 매니아들은. 좋은 것 같긴 한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실 거예요. 네. 카시나. 아, 요거는 제가 진짜 너무 아낍니다. 두 가지 버전 다 있으세요? 없어요. 요것만. 네. 요게 이제 더 사실 귀한 건데. 요게 경부고속도로.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 1번. 이번에 이제 경부 2고속도로가 좀 있으면 뚫리던데. 구리 쪽에서 세종까지 가면. 그래서 그 당시에 85년도가 덩크가 새로. 왜요? 그냥 차단해버리죠. 아니, 정보를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가지고. 구리에서 세종 지나서 가는 게, 네, 생겼다. 그게 하나 생겼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계획 중이다,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디를 지나쳐서 더 얘기하면은 약간 너무 갈 길이 너무. 네, 죄송합니다. 말을 끊은 거 아니었고. 그래서 85년도가 이제 덩크가 만들어진 해인데, 그때가 이제 서울 상경 붐이었다. 경부고속도로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온 거다. 왔다. 그때 경부고속도로의 표지판은 이런 식이었어.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더 진짜 애착이 생기네. 운전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아. 1번 타고 쫙 또, 2번도 타고 또 앞으로. 세종 지나서 어디로
세종까지 가는 거죠. 세종까지. 네. 아 그렇구나. 그것도 가셔야 되니까. 네네. 요거는 어떤 추억이? 이건 그냥 제가 평소에 뭐 많이 신었던 거. 많이 더러워지네. 왜 이렇게 더럽냐? 클럽에 많이 다니시나? 아니 아니. 아들하고 놀 때, 뛰어다닐 때도 신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좀 뭐 운전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더러워지네. 네, 요거는 나중에 신으실 때 그냥 꺼내서 신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것도 1티어네요. 아니요, 아니요. 제일 안 보이는 데다 넣는 거. 아, 안 보이는 거. 그럼 저쪽에 신으세요. 아, 예, 예. 저쪽으로 네. 넣도록 하고요. 탄식이 나온 거면 귀한 거다. 아니요. 아니야? 지금 이어서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난 또 딱 감탄인 줄 알았어. 아니요, 다 이런 거 다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추억이 있는? 뭐 나갈 때 신어요. 매칭이 좀 쉽진 않은데. 네, 요거는 신발만 보이더라고, 나도 신어보면.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무채색 옷, 사실 오늘은 네. 초콜릿 같은 거 묻었지? 그 얘가 줘가지고 네. 입고 왔는데 웃음 벨트. 멋있는 신발입니다. 제가 이게 왜 이거를 아끼냐면 제가 학창 시절에 이 에어레이드 신발을 신었었어요.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네네네네. 아마 그때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관련한 메시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평화 표시 있고 막 하여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그때 이게 다시 복각을 해서 나와서 저는 이거 엄청 자주 신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분들한테 추억 속에 있는 신발이긴 해요. 네. 에어레이드가 이거는 꼭 좀 이게 네. 가치가 아니, 없다고 아니, 요 정도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여기입니다. 아, 네. 대신에 요쪽에다 넣어주셔도 상관없는데 요즘에는 네. 잘 안 신으니까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 신발이 제일 중요한 신발이거든요. 네. 무늬부터 해서 신발 너무 좋아요. 이 신발 요건 어떤 컨버스예요? 예쁘다. 이거는 거의 어디 뭐 동굴에서 나왔나? 이거 왜 이래? 처음 보는 사이인 것 같은데. 저 이거 정말 많이 신었어요. 네. 네, 정말 많이 신었고 그냥 이거 컨버스 산 거예요, 산 거. 브랜드 편식은 안 하시네요. 쇼핑을 자주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이거 리카르도 TC인데 이게 모델이 뭐지? 블레이저도 아니고 빅나이키도 아니고 오늘 와디가 힘을 못 쓰는 그래? 모르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좀 불편해 솔직히 너무 딱딱해서요? 너무 가죽 재질이 솔직히 불편해 보이긴 해 나이키랑 콜라보 끝났어요. 아 이제 계약 종료? 아니요 처음에는 막 줄 서고 지금까지도 그건 되게 비싼 제품이 되었는데 저조했구나 저조했죠 인기가? 네네 인기가 이거는 예쁘지 않아요? 예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옷이랑 매칭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 모양 자체가 여기도 크고 이러니까 그러면 요거는 모두 만장일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되게 멋있는 제품이죠. 뉴욕인데 인기는 많이 얻지는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서 제 거랑 아들 걸 같이 샀어요. 그래서 이게 뉴욕의 석양과 허드슨강 그 강변북로를 쫙 달릴 때 네. 이 콘크리트나 석양이나 이런 느낌 그다음에 거기 있는 나무들 이게 이제 도시별로 에어맥스 데이 때 컴퓨티션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1등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다 어떻게 알고 있어? 다른 거 다 몰랐잖아요. 지금 약간 아는 거만 이렇게 술술 아는 거만 술술 나오는데 네. 약간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래? 중입니다. 뭐가 하나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요거 아 실컷 자기 좋아한다고 해놓고선 아래로 내는데 네. 저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뭔가 추억이 있으시다면 추억이 특별히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리는 게 회전발전 있잖아요. 회전발전 있겠죠. 그렇죠. 네. 회전발전 있는 거 이거는 커스텀 같은데 성수동 페르커 분이 행주랑 너무 친해가지고 행주랑 이제 몬스터랑 이분하고 작업을 많이 해서 콘서트 때 선물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내드렸고 콘서트 때 당일날 행주가 가져왔어요. 바로 신었어요. 너무 편하고 일단 제일 좋은 건 이거 신잖아요? 이거는 꺼내서 신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추억이 있는 거니까 네. 밑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명작이죠, 명작. 맞아, 맞아. 네, 조던 4. 이거는 제가 자주 신어요. 네. 신기도 하고 워낙 디자인도 좋아하고. 조던의 인기가 쫙 가다가 사실은 원 빼곤 다 떨어졌는데 네. 이거를 이제 버지라블로가 심폐소생을 4, 5 심폐소생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신기 너무 편하고 그리고 너무 예뻐요. 자, 그 여기에 점프맨 로고가 아니라 나이키 에어가 들어가서 오리지널 복각한 조던이 거꾸로 붙어 있어. 아, 그렇죠. 이게 옛날엔 요렇게 해가지고 셔내밀려고. 네. 네. 유니온 조던은 요렇게 그냥 박아버렸어요. 박음질을. 유니온 조던은? 네. 요렇게 박아버렸습니다. 요거는 뭐지? 아,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이것도 이제 나이키에서 보내준 건데 이거도 있었고 맥스도 있었고 했었는데 저는 이 색깔 조합이 너무 예뻐서 이 중창이 가죽으로 같이 된 거는 좀 뭔가 네. 스페셜한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텐데 심지어 몰디를. 여기서 작업실에 묵혀있던 거를 제가 또 집까지 갖고 가서 다시 신었어요. 오 1티어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1티어죠. 네. 이야기거리라 술술술 나오는 신발은 1티어입니다. 네. 다음은
조던 3 비운의 컬러죠. 아, 비운의 컬러야? 네. 너무 좋은데 나는. 여러 가지 뭐 타조 가죽이라든지 뱀피라든지 약간 아트모스 느낌이 나는 네. 그런 제품인데 2000에서 만날 수 있었죠. 이게? 저도 약간 의외이긴 했어요. 꺾이기 시작할 때쯤? 나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저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덩크, 하이 덩크랑 뭐, 조던 원 조던 원 네, 그거를 없어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제 포스가 좀 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제리 로렌조가 네. 아디다스로 갔잖아요. 그거의 다음 모델이 뭘까 기다리는 사람들도 예, 네, 요거 에센셜 만든 네, 피어, 아.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건 제가 산 것 같아. 그 나이키 매장 가서 운동할 때 신으려고. 이거 진짜 많이 신는 신발이에요. 오히려 1티어에 있는 신발들보다 훨씬 더 많이 신어요. 편해서? 네, 그냥 마실 나갈 때, 편의점 갈 때, 애들하고 운동, 뭐 캐치볼 할 때 이럴 때 엄청 많이 신었어. 그래도 1티어로 갈 수는 없죠. 이게 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거 아니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2티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델타. 네. 하이비 조금 있을 뻔했으나 첫 번째 나왔던 그 한 컬러는 조금 네. 아울렛 같습니다. 네. 그 기준이 다 아울렛으로 연결되는 아울렛 가면 이제 사망선고. 근데 거기서도 패자부활로 올라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럼 또 거기서 쪼고 있는 사람 있겠네. 거 쪼고 있는 사람 있고 네, 아니면은 이런 거죠. 그때 살 걸. 요건 어때요? 운동할 때 많이 신었어요. 스토리는? 스토리 딱히는 없어요. 아, 바로 가나? 맥스원도 좋아하세요? 제가 약간...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맥스원인데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추억이? 저희 같은 매니아들은 이제 오지 컬러 막 이런 것만 좋아하는 약간 그런 변태적인 성향이 있어요. 조던1의 오지다는 85년도에 나왔던 컬러 맥스원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컬러 오지 컬러들이 흰빨, 흰파 아, 이런 게 있거든요. 맥스97도 아까 저기다 놔둔 이유가 오지 컬러들을 주로 선호하죠. 오지 컬러가 중요하구나. 네. 랩도 오지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지가 뭐 기초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신발도 네. 그럴 수 있지. 네. 맞아 맞아. 바로 가네. 요거는 아시죠? 네, 이거는 세트까지 다 있었어요. 어때요? 스캡타의 랩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보이비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쇼미에서 그라임이라는 걸 처음 이야기를 네. 하면서 그때 또 때마침 나온 신발이기도 합니다. 네. 이 친구가 뜨게 된 계기의 뮤직비디오가 몽환적인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막 TV 치익 하면서 이게 날짜 나오거든요. 그거? 예. 네. 이게 엄청 불편합니다. 맞아.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가. 발이 안 들어간다니까. 1업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이 친구도 2000. 2000? 경기도 2000. 아, 경기도 2000? 경기도 2000. 스캡타가 알아? 2000 가 모르죠. 스캡타 런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신발이 또 힙합은 또 여기다 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또. 동종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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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구로서. 요거 이제 슬래셔랑 반스의 콜라보레이션. 네, 이거 많이 신었어요. 네, 되게 즐겨 신었어요. 스케이트보드 문화도 좋아하세요? 문화를 딱히 좋아한 건 아닌데, 이제 그냥 디자인이 좋아서 신는데. 그래서. 그리고 무대에 설 때, 공연할 때. 불이 있잖아요. 네. 불이 있어서 기분이 좀 좋아요. 신고 요거, 올라갈 때. 이거 1티어 갈까요? 하단에. 1티어 하단. 하단에 잘 안 보이게. 너 되게 냉정하다. 아, 잘 안 보이게? 1티어 안에서 밑을 깔아줘야지 위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누가 갈까, 여기는? 궁금하네. 이 부분이 가장 멋있는 친구들로 채워넣고 여기가 제일 잘 보이는데. 잘 보이는데. 네. 아, 여기가 제일 중요하구나, 지금. 예. 네. 되게. 오, 씨! 이게 왜 이렇게 있어? 와! 박스 이렇게 있어. 와, 진짜 소름이 아, 나도 소름이 끼쳐요, 지금. 선물이다. 오늘 개코님 만난 것도 되게 반갑지만. 사실 이분을 모신 게 더 저는 와 자리를 찾 일단 소름 돋았어요. 근데 이걸 안 신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신발이 커?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신어요? 그렇죠. 사촌 동생 안 주셨네요 그래도. 이거는 안 줬어요. 선물이니까 어떻게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거 비슷한 것도 막 있었나요? 형님 이거 신발이 너무 커서 신으시진 못하실 거예요. 잠만 그래? 여기 정도로 가자. 이거 뭐 금고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금고? 그렇지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건 다시 안 나올 제품이거든요. 카니에 웨스트랑 나이키랑 콜라보를 한 거 카니에는 이제 아디다스로 갔고 그래서 이게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인기가 더 많아졌고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이건 아까 그 자리에다가 다시 그 장롱 안에 넣어놔서 위장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CCTV를 하나 다시 넣는 게 아니 내 우리 작업실 비밀번호 알고 있는 애들 너무 많아서 아니 이거는 나중에 첫째 대학 가실 때 이거 한쪽 처리하시면 4년 등록금은 나올 겁니다. 그래? 네. 그때 되면 나오겠다. 10년 더 지나면. 오, 축하드립니다. 야, 나 뭐 로또 된 것 같아. 2021년 중에 제일 행복한 날인데.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거는. 와. 그리고 상태가 너무 좋아.
이거는 그 뉴욕 플라이클럽 같은 데 가도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애예요. 너무 고맙네. 예. 그 당시엔 또 근데 막 그렇같이는 아니었고. 이게 한 2, 3년 전에 받은 것 같은데. 2, 3년 전이요? 2, 3년 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떻게 감사 표현을 해. 나 진짜로 그냥. 요거는 이제 ISPA. 아 너무 좋아하는 신발입니다. 편안하죠 요거. 너무... 요 소재를 만든 게 한국 화학회사. 나이키가 이 소재를 전부 다 개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화학회사들이 소재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막 그쵸, 서로 태핑하고 하면서 어느 회사가 바잉하겠다 그럼 개발 같이 해가지고 소를 빵 만들어낸 거죠. 어, 너무 편해요. 어디에요? 네. 회사 이름이 상장했어요? 이미 먹이업이더라고요. 네. 그 이 얘기하고 바로 내 거 가네. 나는 내가 진짜 아끼는 신발인데. 아끼는 신발이세요? 아니 자주 신는 신발. 아 그럼 자주 신으면 신발장으로. 아 신발장으로. 신발장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뭐죠? 덩크인데 나 모르는 덩크야. 이거 되게 옛날에 받은 거예요. 옛날에 아, 받았는데. 신발을 보실 때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타겍스라고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신발의 전 세계 거래를 여기서 다 이제 이루어져요. 여기 딱 보면은 여기 스타일 코드가 있어요. 하면은 요게 딱 안 뜨네. 비상장대. 올랐나요? 그러 갈까? 그 덩크니까. 예, 네, 일단 아, 덩크 무조건 1등이에요. 요즘에는요. 요즘 약간 좀 그래 이거 후키니. 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어... 너무 더러워서 안 그래도 그때 클리닝 여쭤본 요거는 막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서 요건 그냥 세탁기 돌리시거나 솔로 이렇게 아, 또 하시면 해도 되는구나. 네. 저도 이걸 샀어요. 왜냐면 이 쿠키니가 다시는 리트로가 되지 않는 모델인데 스투시가 그걸 리트로 해낸 거죠. 편해요. 되게 편해요. 이건 신발장으로 가야 되겠다. 요게 이제 맥스 97 네네. 오지입니다. 아까 맥스 97 하나 보시겠어요? 같은 맥스 97인데 얘는 파은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나왔던 컬러예요. 이거 귀한 거예요? 97년 네. 귀하죠. 아니 내가 네. 톱밥형을 줬거든요. 네. 한 8년 전에. 8년 전이 뭐 하여튼 진짜 옛날에 형이 이거 달토록 신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형을 만났는데 어버덩크를 신고 갔는데 형이 그걸 보더니 윤성아 신발 한번 벗어볼래? 딱 이런 거. 아 형 또 바꾸려고 그러지. 또 그래서 바꿔줬어. 그래서 내가 이 썩은 걸 신고 온 거. 근데 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러버덩크가 더 가치 있죠. 아 그렇지 않아? 이게 더 가치 있지 않아요? 가격도요. 아 그래? 이 그렇게 올랐어? 요거는 1티어 가능합니다. 네? 입주가 가능합니다. 톱밥형 이거 보면 진짜 황당하겠는데? 그리고 이거는 스카치 딱 터트리면 요거 세 줄이 스카치가 팍! 이거는 안 터져요? 안 터트려봤죠. 어, 그래? 플래시 아까우니까. 어. 전기 아깝구나. 전기 아깝죠. 여기 어디 들어갈까요? 여기? 어, 밑으로 갈까요? 밑에 아, 쪽으로 갈까요? 이게 너무 썩었어. 티어는 티어인데 너무 많이 신어가지고 네. 그래도 여기는 있을 수 있다. 네,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아하. 어, 이것도 귀한 거. 이거 많이 신었는데. 아, 어, 이거 귀한 겁니다. 편해. 네, 이게 이제 가상의 농구팀이에요. 아. 나이키가 만든 가상의 농구팀.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뭐 리그도 만들고 이게 왜 유명하냐면 옛날에는 요거랑 요거랑 완전 샌더라는 색, 셋 오렌지색으로 원래 발매가 2000년대 초반에 한번 됐던 제품이에요. 근데 레트로가 되면서 보통 로우탑은 하이탑으로 레트로가 되고 하이탑은 로우탑으로 레트로가 되는데 색깔을 좀 빼가지고 레트로를 한 거죠. 나오자마자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인기가 많고. 그럼 나는 이게 신발을 신을 때 편한 거 위주로 그게 제일 저한테는 최고의 기준인데 이게 SB가 이것 때문에 편해요. 맞아요. 푹신푹신해서 그리고 여기 볼이 넓어서 네네네. 뭐 나 스케이트보드도 안 타는데도 이게 신을 때 좋거든. 너무 편해요. 맞아요. SB가 편합니다. 이것도 1티어. 티어 1이죠. 아, 그래? 이것도 네. 1티어야? 아~, 아 이것도 너무 편하고 이건 뭐 편한 맛에 신는 신발은 아니지만 너무 예뻐요. 네. 요거가 이제 MVC 그 윤. 예전에 한번 버버라고 한국 왔을 때 네. 제가 홍대 데리고 가서 떡볶이 먹이고 같이 MB 클럽 데리고 간 적 있었어요. 클럽을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한국말 어느 정도 하세요? 버버하고 MVC 아예 못하는 걸로. 둘 다? 네. 못하는 걸로. 아, 여성분은 좀 할 줄 안다고 나는 들었었는데. 아 그래요? 그때 안 하던데 영어만 쓰더라고. 못하는 척한 거 아닐까요? 그런가. 어쨌든 MVC가 나이키랑 콜라보를 하면서 정말 주목받기 시작하는 브랜드인데 너무 디자인이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요 시카고 컬러 있죠. 이분이 자기 인스타에 그거를 신고 딱 찍었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지. 이것도 예쁜데 여기에 시카고 컬러웨이면 너무 예쁜 거예요. 실제로 신고 나왔는데 근데 거기 사람들이 언제나 막 댓글 다는 그 MVC 유니 안 나와. 그래서 이것도 싹 1티어로 가겠습니다. 싹 1티어? 싹 1티어. 어우 쓰레기 봉투 제일 밑바닥에 있던 신발은 이게 그 문제의 템을 버린. 네. 아. 아유, 씨, 민망하네. 이건 요 정도 위치 되는 신발입니다. 아, 그래요? 네. 레이즈.
우탱 덩크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네, 아, 우탱 덩크라서. 네, 옛날에는 최근에 여기 지금 우탱 클랜 그 첫 번째 앨범 요즘에 자주 들었는데. 그래서 우탱은 뭐 선이 안 닿으셨나? 예전에 그 랩권 그 저 샌프란시스코 작업하러 갔을 때 그 네. 랩권 공연을 본 적 있어요. 주마다 돌아다니면서 작게 네. 작게 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 갔던 데가 이제 랩권이 공연을 한 관객이 10명도 없었어요. 오. 그렇고 진짜 너무 편하게 오. 그날 이제 원래 레드맨이 오기로 했는데 네. 레드맨 랩권 뭐 이렇게 해서 막 오기로 했는데 레드맨이 안 왔어 당일날. 레드맨 할머니가 한국 사람. 어. 그래서 랩권 공연을 봤었던 게 바로 앞에 진짜 바로 앞에. 트래비스 캣. 트래비스 캣 조던 4. 네, 너무 예뻐. 요것도 처음에는 인기가 좀 없었습니다. 근데 조던 1이 나오면서 빵 터지면서 얘도 같이 올라왔구나. 네. 그리고 지금은 요 캑터스 잭이라고 하는 캑터스 잭, 브랜드도 아니고 사실 기획사인데 자기들이 굿즈를 계속 만드는데 그게 티어 2의 스트리트 패션으로 아예 스타겍스에서 공식을 했어요. 위에는 슈프림 팔라스, 그다음에 서브는 이런 에센셜, 캑터스 잭, 안티소셜 이렇게 딱 발표를 했어요. 그래, 그래서 트래비스 캣이 자기 음악보다 네. 이걸로 더 많이 번다고 그 얘기 들었어요. 나쁜 놈. 왜 다이나믹 듀오는 굿즈 같은 거 사업을? 저 이제 소소하게 저는 이제 모자 좋아하니까 네. 모자를 거의 한 30년 써가지고 모자를 좀 만들어 보려고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요거 탑 티어로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맥스 95 아트모스. 아, 아트모스구나. 네네네. 아트모스가 요렇게 동물들 패턴을 쓰는 걸로 유명하고요. 네. 코지상이 아트모스에서 점원으로 일하다가 너무 운동화를 잘 아니까 아트모스 대표가 이제 픽을 한 거죠. 나이키 콜라보 할 건데 너가 한번 해봐. 오, 대박. 그래. 그래서 코지상이 지금 일본 스니커씬에서는 거의 뭐 이런 분이죠. 좀 밑에 쪽 1티어로 가겠습니다. 아, 아래쪽으로? 네. 슈템포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슈프림과 업템포 초반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네. 먼지가 많이 쌓였다. 갑자기 올랐다고 하니까 손으로 막 네. 닦으시면 그러니까 먼지 쌓여있다가 올랐어요? 왜 이렇게 먼지가 쌓였지? 요것도 탑티어거든요. 아. 사실 업템포의 인기는 계속 꾸준한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신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완전 농구 신발이었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크리스마스 컬러라고 검은색에 빨간색으로 업템포 네. 에어 써있는 게 있었는데 GD가 콘서트 때 신으면서 빵 터졌는데 정작 GD가 신은 건 가짜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입이창 패턴이 다른데 멋있게 발차기 빡 했는데 캡처상을 보고 매니아들은 다 보고 짭이네? 아니 근데 GD는 모르지. 그 모르고 신었을 네, 거 아니야. 스타일리스트도 어디서 모르고 갖고 모르고 왔겠죠. 모르고 갖고 왔고 참 별일이 다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지코도 슈프림 루이비통도 가짜 모르고. 이거 먼지 쌓인 걸 봐서는 좀 위로 올릴까요? 네, 잘 안 신으신 것 같으니까 네. 좋습니다. 이야 레전설 나왔습니다. 레전설. 그래, 그래. 이건 진짜 좋아. 레전설. 이거 200만 원 넘어가죠? 240 패턴. 240 정도. 요거는 근데 그냥 막 신어도 아까 말씀하실 때 편의점 갈 때 저런 거 신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냥 차라리 이런 거를 편의점 갈 때 그냥 꾸겨 신고 가면 그게 진짜 헷간진 거죠. 나 이런 거 막 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걸려가지고 자꾸. 이거 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개코님을 길에서 보셨는데 탭이 없다. 그래도 정품인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무끈 끼면 안 되고요. 고무끈? 네. 하이탑 같은 거 신기 편하다고 고무끈을 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약간 편하니까 비추하는. 자동차 그래 튜닝 좋아하시지만 저는 순정파예요. 아, 저도 네. 순정이거든요. 네. 운동화도 좀 약간 순정 좋아합니다. 네, 저도 순정 좋아해요. 순정인데 요거 정도는 빼도 된다. 걸리적거리시면.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편해. 네, 이거 편하시니까 네, 요거를 편의점 갈 때 신으시는 게 가장 헷간지다. 얘 바로 옆에 같이 앉아요. 아,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아, 그래? 네. 바로 쫓겨나네. 네, 그럼요. 사실 이 친구도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원래대로면 얘보다 밑으로 가야죠. 이 친구는 정말 추억발로 살아남는 버지라블로가 요거를 유행시켜버렸죠. 끈 위에 끈. 이건 근데 신발만 보이는 신발이죠. 회색이나 검은색 트레이닝복에다가 그냥 신발만 포인트 넣어서 신기 좋다. 그래서 참 버지라블로가 대단한. 아, 이것도 막 눌러서 뒤축이 다 이게 구겨져. 이거를 힐러를 안 쓰시면은 지금 얘가 빨딱 썼잖아요. 네. 이 안에 지금 플라스틱이 다 죽었어요. 아, 근데 이게 멋있다. 이걸 이렇게 막 구겨 신고 하신 게 나름 멋있는데 이렇게 약간 윙 그 스포일러 같이 자동차?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행입니다. 네. 요쯤 적당할 것 같지 않나요? 이야. 아, 이건 나도 알아. 조던 원에서 더 이상은 이 안에서 변형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요걸 뒤집을 줄이야. 근데 이게 로우탑도 있잖아요. 그것도 인기가 많은데 요번에 로우탑인데
뒤에 프라그먼 디자인의 그 번개 마크가 네. 달린 거가 지금 루머가 돌고 있어요. 브랜드 세 개가 콜라보. 그렇죠. 캐터스 잭, 프라그먼트, 프라그먼트까지 상전이니까 얘가 드디어 나갈 때가 됐네요. 아 이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베트남에서 처음 신으셨어요. 그때 발매하기 전이었는데 그걸 보고 난 너무 놀랬거든요. 왜냐면 베트남에서 무심하게 신으셨는데 발매 전인데 그 신발에 대한 언급은 1도 없었어요. 뭐 내일 태국으로 갑니다 이런 포스팅이었는데 신발이 입은 거 발매 전인데 너무 부러웠죠. 이거는 트래비스 스캇이 어렸을 때 자기 기억 속에 있었던 그 패턴들, 어렸을 때 아빠가 입었던 작업복, 엄마의 뭐 이불 뭐 이런 식으로 다 넣은 거예요. 트래비스 스캇의 어릴 적 향수가 다 그대로 들어있는. 트래비스 스캇이 많이 나오네요. 트래비스 스캇이 지금 대세 오브 대세니까 신발에서도. 발매 전에 스캇이 이거 신고 콘서트에서 맞아. 사인을 해가지고 팬한테 줬어요. 던졌어 앞에 바로. 네, 줬는데 얘가 이거 팔지 말고 그냥 너 갖고 있으라고 사인해줬는데 얘가 이제 이베이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전에 더 재밌는 썰이 네. 있는 게 걔가 포스팅을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에 거기다 트래비스 스캇이 댓글을 단 거야. 팔지 마. 맞아. 근데 댓글이 미친 듯이 달린 거야. 거기서 막 비딩을 하는 거야 애들이. 얼마에 팔아 얼마에 팔아 얼마에 팔아 하다가 얘가 난 절대 안 판다. 1억에 안 판다. 근데 2억에 팔았어. 돈 앞에 장사 없다 진짜. 없죠. 진짜. 아니 대출 갚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팔아요? 왜 거기서 사람들이 다 댓글 읽었어. 아 2억은 인생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래 이제 응원한 거지. 잘 팔았다. 너 잘했다. 어차피 그 2억 주고 산 사람은 2억 있으나 마나한 사람일 거라고요. 그렇지. 이럴 때 이제 의미가 빠지는 거죠. 아 돈 앞에 장사가 없으니까. 그러네 지금 연결이 되네. 예. 이건 콘서트 때 신었던. 요거가 네. 위에다가 더 신는. 불편하다고 좀 테크웨어 쪽인데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근데 네. 신고 나면 편한데 발이 신을 안 들어가죠. 때 조금 고생스러워. 처음에도 이거 발매가 됐을 때 프랑스의 패션위크 때 공개가 되었는데 그때 막 엄청 하이 붙었다가 어렵고 소화해내기 힘들고 불편하다는 썰이 많이 퍼지면서 좀 이렇게 쭉 죽은. 결국 실용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할까요? 티어 1에 넣어줄까요? 콜라보인데 티어 1. 알겠습니다. 요게 그 친구예요. 2000에서 살걸. 갔다가 지금은 비싸졌어요. 나 아들하고 자전거 탈 때 많이 신었고. 이게 달리기 할 때 이게 뭐 불편하네, 소화하기가 힘든데 그게 우먼스라서 사이즈가 되게 애매하고 이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아 내 발 사이즈가 우먼스로는 몇이구나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지. 사이즈 우먼스로 나왔. 네, 지금은 굉장히 몸값이 귀해져요. 패자 부활전에 이게 이제 맥스 95 네온 컬러. 그 시그니처즈 거의. 네, 요게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 나이키는 95년도, 96년도가 거의 황금 에라. 그때 다 나왔어. 조던 11, 맥스 95, 폼포지트, 업템포. 다 그때 나온 거. 그리고 요 신발이 유명해진 거는 거의 일본에서 이제 엄청 하이피 붙으면서 만화책 반항하지만 보셨죠. 거기서 이게 등장하죠, 처음에. 그때 이거는 이대나 이제 동대문 이런 데 가면 멀티샵이라고 불렀던 압구정의 뭐 캠프, 오일, 아폴로 이런 데서 막 70만원, 80만원 그 당시에 고랬던 제품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거까지 쓸어 담아왔네. 이게 장인어른 드린 신발인데 장인어른 신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왔어. 어떡하지 이거? 이거 이따 내려놨어. 이신은 이거는 밸류가 네. 2.0이라고 코끼리, 원래는 코끼리 색. 코끼리 색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여기 원래 오렌지색이 쫙 가있는 게 2.0의 첫 디자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지금 엄청 비싸졌고 요것도 꽤 많이 올랐어요. 7,80만 이지도 진짜 편해요. 이것도 아디다스. 아디다스 이지도 굉장히 발이 많이 가는 신발이죠. 아주 물컹물컹하니까 편해. 여기 아니겠어요? 여기 아래쪽? 그것도? 그래도 네. 이거는 이제 요 실버블랙 컬러가 원래 오지입니다. 그쵸. 얘랑 골드랑 파은이랑 아시아랑 여기다 이제 베이퍼를 넣은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끔찍한 혼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얘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 또 그게 혼종들이? 혼종들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베이퍼 에어솔을 가진 오지의 콜라보도 꽤 괜찮더라. 네. 하지만 뭐 요 안에 들어갈 자격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자주 신으시는 신발인가요? 초반에 자주 신다가 아시겠지만 베이퍼 에어는 잘못하면 발목이 돌아가고 운동할 때 맞아요. 그래서 차로 운전할 때는 신는데 그렇게 막 걸어 다닐 때는 잘 안 신어요. 그럼 이티어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크로님 이거는 편해요. 이거 편하죠. 신기하게 아크로님 위에가 이제 플라니트 제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크로님은 이제 에롤슨 휴 라는 그 디자이너가 아마 독일 베를린 출신인데 동양도 섞이고 자기는 세계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분이 지난번에 그 에어포스 원 가셨던 것처럼 작년에 그런 서밋을 했어요. 딱 자기들끼리만 모였는데 GD, 트래비스 스캇, 버지라블로, 후지와라 히로시, 그 MVC 윤, 드레이크 있었고 에롤슨 휴가 거기 딱 당당하게 자리를 했던. 그리고 요 베이퍼맥스도 굉장히 편하고 디자인도 예쁘기 때문에 화장실 쪽 티어 1으로
맥스 플러스. 에어 맥스 플러스. 맥스 플러스의 어퍼에다가 얘도 혼종. 혼종. 끔찍한 거예요,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아, 끔찍한 게 이 위에 맥스 플러스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모델은 아니에요. 나 옛날에는 이 맥스 97이나 95를 살 돈이 없을 때 98을 사고 그것도 못 살 때 맥스 플러스를 삽니다. 바디가 이게 예. 아무나 신을 수 있는 바디는 아니거든요. 그치. 하지만 잘 소화해낸다면 멋있는 신발이긴 한데 요거 이제 끔찍한 혼종이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신발이지 않을까. 밑으로 내려가야 돼. 얘 진짜 제 단골이에요. 아, 단골. 진짜 단골 신발. 너무 편하고 너무 예쁘고 심플해가지고. 이게 슈프림과 꼼데기성 셔츠. 이제 나이키 콜라보인데 처음에 포스를 만들었을 때 여기 눈알 막 박혀있네. 네. 지코가 쇼미더머니 신고 나와서 떡상을 했던 그 신발이고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 신발이고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일상생활에서 네. 너무 편하고 좋고 네네네. 그리고 약간 이 라인 때문에 그렇죠. 특이한 느낌이 그러니까 이 기존의 나이키 헤리티지에서 어떤 변형을 주느냐를 가지고 디자이너와 브랜드들이 계속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밑에 쪽 1티어로 자, 그 다음에는 이거의 스투시 버전이 그 포실 컬러 천처럼 된 거. 네네. 그게 처음으로 스투시랑 콜라보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양산형으로 스투시 못 산 친구들 요거 사세요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야, 이걸 뭔지를 이렇게 이게 이제 저희 집에 신발장 보면은 네. 제일 아래쪽에 네. 있다 보니까 이제 막 먼지가 계속 들어가요. 그게 아까 이제 저 슈템포 같은 신발장 제일 밑에 있어요. 같은 기. 요거는 슈프림이랑 콜라보인데 슈프림이 원래 비주류 넘버링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주류를 건드는 순간 진짜 미친 듯한 인기가 많아지는데 슈프림은 이런 자신감이 있는. 내가 만지면 다 떠. 근데 요거는 98이라는 비주류 모델을 정말 잘 살려냈죠. 평범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제 알고 보면 또 삼겹살 먹으러 딱 신발 벗고 들어가면 요 로고 딱 이렇게 보이는 슈프림 나이키. 그래. 그런 겁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신을 때는 어려운데 신고 나면 되게 편해. 추억은? 추억 딱히 없어요. 바로 가나? 요거는 뭐예요? 이거 선물 받았어요. 골든구스. 골든구스가 요즘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병행 수입의 이미지를 좀 많이 탈피하고 이탈리아 정통의 어떤 그런 공정을 이런 걸 많이 어필하고 있어서 마케팅을 좀 새로 다시 하고 계시네요. 네,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의류나 가방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2티어로.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1년도에 나온 것이 최근에 복각된 거거든요. 2001년도에 그 당시에 왜 진코바지 같은 거 검은색으로 돼 있는 검은색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건 하이탑인데 로우가 처음 2001년도에 나오면서 하늘색, 빨간색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바지 여기까지 오는 큰 통 큰 바지를 입고 요거 이렇게 딱 이렇게 신었던 게 머리 드레드 같은 거 하고 그치, 위에 양말 이렇게 예, 예, 그런 게 유행이었던 시절 요것도 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신발입니다. 이건 약간 진우션의 션형 스타일. 그래서 2티어로 왔습니다. 말은 실컷 다 해놓고 2티어로 가네? 아까 말했죠. 하늘색 신발. UNC가 뭐지라고 했던. 아, 예. 아, 이거 보니까 아시겠죠? 이거 알죠. 이거는 네. 제가 공연할 때 많이 신어요. 아, 이게 UNC가 아까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University of North Carolina라고 마이클 조던의. 마이클 조던 대학교. 대학교 시죠. 네. University 블루 컬러가 들어가면은 승리한다. 요 시카고 컬러처럼 그 선이 좀 있죠. 색깔 콤비네이션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 팀, 프로팀인데 고등학교 팀이 있어요. 레인이라고 노란색이랑 주황색 그거는 또 이제 매칭이 너무 힘드니까 매칭 힘드니까 네. 이야, 아까 검은색밖에 없다고 아니 이거 있다고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 아 죄송해요 제가. 근데 진짜 되게 골고루 골고루 지저분하게 신기가 쉽지 않잖아. 왜냐면 신는 신발만 하나로 신는데 골고루 다 지저분하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많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1년 내에 공연이 워낙 많으니까 올라갈 때 번갈아 가면서 신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한 번 신으면 이렇게 돼요? 네. 오, 워낙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무대가 행사여도 저희는 한 시간 정도 하는데 뒤로 가면 엄청 뛰잖아요. 네. 뛰고 네. 뭐 관객석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네. 대학가로 가면은 그 안에 흙밭인데 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호흡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밟기도 하고 신발을 이제 이해가 된다. 사실은 많이 신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신어봐야 한 두세 번? 농구 선수들도 한 게임마다 신발 하나씩 신잖아. 활동량이 많으니까 다 에어가 죽어버린다. 네, 저랑 최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우린 거의 운동선수다. 이것도 1티어? 1티어죠. 오케이. 네. 아, 또 꾸게 신었네. 아, 예. 이것도 이제 2000 친구인데 아 얘도? 아 예. 괜히 됐다. 아이씨 열심히 땄는데. 자동 끈 묶어주는 찐찐 이거죠. 너무 신기했어. 네. 신기하고 끝났던. 아 그렇군. 네. 바로 가네. 어이구 이것도 장인어른 건데 이게 뭐야. 아, 요거 너무 좋아. 아
이거 진짜 너무 제가 사랑하는 신발. 아, ACG 아웃도어용으로 나이키에서 네, 밀고 있는 브랜드. 너무 저는 편하고 신는 거니까 이건 여기 못 들어올 거. 네네네. 자주 신으시는구나. 정말 자주 신네. 저거는 저쪽으로. 수산 이것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한정판 오브 한정판이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한 캐릭터의 모든 소재들 그 안창이 코르크로 되어 있는. 요쯤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추억이라도 가시죠. 조던 4 블랙캣 요즘 자주 신어요. 네, 블랙캣 굉장히 멋있는 제품이고 뒤에는 OG가 아니고 점프맨이 들어가 있어요. 점프맨. 네. 아까 여기 보시면은 나이키어라고 되어 있죠. 네, 네. 요거는 이제 OG가 아닌 모델로 복각이 된 거죠. 하지만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저는 이거 신을 거니까 여기 안 느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카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막는 애, 자르는 애, 두개 박는 애. 두개 박는 애. 사카이는 근데 의류에도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반 잘라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 네. 해서 요것도 굉장히 혁신적인데 컬러감이 너무 어려워요. 과해. 네, 과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단색이 조금 인기가 많긴 하지만 사카이 블레이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티어1으로 가야죠. 아, 맥스 95 올검. 굉장히 좋은 신발입니다. 이야. 요, 네, 진짜 네. 제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이것도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거는 왜 올랐냐면 아트모스라는 아이덴티티를 처음에 만들어낸 그런 제품입니다. 코지상이 디자인을 해서. 그래서 이 민트색과 이 코끼리 패턴과 검정색이 들어갔다? 완벽해. 아트모스다. 색깔 진짜 완벽해. 그러면 나이키가 이거를 그냥 아트모스한테 줘야 되는데 이걸 또 복제해서 자기가 또 만들었어요. 그렇죠. 덩크를 똑같은 컬러로 만들어요. 근데 그것도 잘 팔려. 샥스 이것도 꽤 그 추억의 신발. 키도 커 보이고 편하고 네. 크게 막 이렇게 매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좋은 신발입니다. 네. 되게 편해요. 밑에가 비브람 솔이라고 솔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비브람과 함께 성장한 브랜드가 레드윙. 좋은 신발이죠. 이것도 2000에서 좋은 거는 밖에 신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기 에어피어브가 신고 계셔가지고 제리 로레저가 아이다스 갔잖아요. 이 신발이 한 3배씩 다 뛰었어요. 아, 레알? 피어가 자체가 다 3배씩 뛰었어요. 티어1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갑자기 3배 떴다고 올라간 말이야. 저 제일 위에다 넣읍시다. 반스의 슬립온 체커보드 무늬는 뭐 네. 클래식 오브 클래식이죠. 클래식. 네. 아, 스캣! 네. 와, 스캣 진짜 네. 대생계 느껴지네요. 진짜. 네. 쑥갓 컬러입니다. 네. 스캣 라인을 따로 만들까요?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파두 라인을 만드는 게 좋겠네요. 와우, 조던 이제 스모크 그레이 하이 탑 디올 맛이라고. 아, 디올 맛. 네, 디올은 요, 아니니까 요거 가리면 디올 맛이 나잖아요. 2티어. 아, 2티어로 보겠습니다. 그래. 새 건데 심지어 아, 지금 1티어 1티어가 들어왔고. 1티어 아니야 이거? 이거 아 이거 이제 유니온, LA 있는 유니온 스토어랑 콜라보를 한 제품인데 이 모델이 인기가 없는 거고 델타 미드. 아까 그 델타라고 저 2티어로 간 거 있잖아요. 그 친구의 하이 버전인데 닦아서 이게 아니니까 소모가 아, 그렇죠, 그렇죠. 박스는 똑같아서 여기에 예. 이게 4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1티어 비워 이건데 박스 채로 놔두셔도 될 것 같고 그래, 이거 편한데? 이게 카브엠트 일본 브랜드죠. 카브엠트랑 콜라보인데 카브엠트 자체의 브랜드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건 별로 인기 없었고요. 네, 크게 없었습니다. 어려워. 어려워. 스티커가 너무 네. 어려워. 네이버후드. 이거는 2000까지는 안 갔는데 거의 갈 뻔한. 지금도 여러 매장에서 근데 이게 정가에 살 수 있고. 신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어렵죠. 회심으로 사실 만들었을 것 같긴 해요. 짜잔 했는데 NMD의 하입이 다 죽어버렸어. 이게 옛날에 경찰차라고 빨간색, 파란색 했을 때 로코의 뮤직비디오에 처음 등장이 이걸 신고 쫙 가요. 그때는 이 경찰차가 한 60만 원 했을 때. 하지만 지금은 정가로. 야! 자리 쳐다야겠네요. 나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 있는지를 몰랐다고요? 한번 신었네, 심지어. 신으셨어요. 이거는 근데 자주 신어주셔야 돼요. 개코님 같은 분들이 자주 신어주고 박재범님도 소주라는 뮤직비디오에 쫙 하면서 안에 화학과 전진 딱 보여주잖아요. 네. 나이키에서 저에게 처음으로 준 신발. 그 이후로는 대박이다 주잖아요. 이거 진짜. 뉴욕이나 LA 스토어에 갔을 때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뭔지 알 것 같아. 네, 뽕이 차오른다. 뽕이 차오르죠. 네. 지금 어느 공연에서 신었던 것 같은데 네.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공연은 굉장히 점잖은 공연이었나 보네요. 이거는 근데 진짜로 어디 걸어놓고 싶다. 예. 이건 메인에다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요. 부산 옆에 여기 컨셉이네. 한국, 네. 한국으로. 저거는 뜯을까요? 김연 이야기라서. 솔직히 안에 내용물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이 드럼을 워낙 잘 재밌게 봐가지고 뜯을까 말까 하긴 했었어요. 뜯어도 와 이런 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요? 네. 운동화 쪽에서는 조금 잘 안 됐어요. 아이고. 택배 박스네요? 약간 속은 기분이네. 뭐지?
열어보시죠. 어? 아, 옷이네요? 아, 신발이 아니야. 아, 호킨스, 호킨스 고등학교. 아, 다 패키지로 주셨구나. 야, 이거 지금 입어야 되겠다. 네, 그때 나왔던 네. 의류들입니다. 예쁘다, 예쁘다. 예쁩니다, 이거. 네. 신발은? 오, 테일윈드. 예쁘다. 굉장히 예쁜 신발이죠. 너무 예쁘다. 네. 아니, 너무 예쁜데, 이거? 저만 지금 계속 리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나중에 내가 꺼내서 신을게. 이게 이제 제 작업 스튜디오 방에 아, 전시해 주셨던 네. 에어포스 1 30주년. 네, 30주년 이건 따로 이제 서울에서 받은 거고 25주년은 지금 네. 어딨지? 이게 이제 완창이라고 미드솔이랑 아웃솔이 한 일체형으로 된 게 굉장히 또 시그니처 같은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에어포스의 하입이 많이 죽은 상태여가지고 아. 그렇게 주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되게 미래적이에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오고 있어요, 포스가. 오고 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예뻐서 신고 다시 넣었어요. 와, 진짜? 다시 넣었다. 새우한테 딱 보니까 또 밑창이. 프로 실창러. 와. 근데 요즘엔 공연이 많이 없어서 그냥 아, 많이 아. 안 신고 두고 있는데. 아, 공연이 없을 때 신발은 약간 깨끗한 깨끗하죠. 요게 이제 스투시랑 나이키에서 만든 콜라보잖아요. 근데 요거를 또 천연 염색을 막 자기들끼리 손으로 해가지고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해가지고 완전 한정으로 스투시 챕터에서만 발매했어요. 챕터에서. 한국에서는 요거랑 검은색만 발매했는데 요거는 좀 얇아서 발모양이 좀 많이 나오고요. 블랙은 두툼해서 발모양이 좀 덜 나오는. 자주 신으실 건가요? 네, 이제 공연 있고 생기면은 신으려고. 이거 문랜딩인가요? 캔디링라마. 캔디링라마. 이것도 매장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그래? 네. 아, 왜 우리 캔디링라마를 이렇게 없애는 거? 물론 좋아하지만. 네. 저는 1티어인데 캔디링라마. 아, 그럼 넣어야죠. 아니야, 넣지는 마세요. 아, 여기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기준으로 가는 건 내가 찍으면 찍을수록 분명히 아까 들어올 때는 진짜 추억이랑 그 신발에 대한 스토리랑 이런 거 꼭 얘기해 주셔야 돼 했는데 지금 봐봐 여기 있잖아 여기 추억 요 추억 이것도 여기 넣은 거가 이것도 있잖아 이거 두 개 그래, 트레셔 추억 네. 추억 아 그러네요 네. 이것도 사실 여기 못 끼는 애예요 근데 우탱이라 넣은 거고 아 그래? 네. 이거 레이드도 추억 이것도 넣으면 너 캔디링 라마야 하면서 이제 좀 지켜볼게요 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신었으니까 네. 오! 예쁘진 않아요 아, 예쁘지가 않아요 네. 반토막이라는 옛날의 그 문화를 알고 만든 거고 요 볼로기도 요즘 안 만드는데 그쵸, 내가 다시 한번 만든 거라서 그런 데 의미가 있다 또 비주류를 갖고 온 거네요? 아닌가? 비주류를 갖고 온 건 아니구나 덩크니까 네 덩크 SB라서 사실 비주류는 아닌데 이런 게 좀 비주류죠 제가 이제 확실히 알았어 예뻐야 돼 아 저. 아, 예쁘고 사람들이 많이 신을 만한 것들이 나중에 가치도 올라간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드네요 티어 2 정도 되지 않나요? 티어 2 정도 되죠 티어 2 되죠 네 사인박스를 어? 왜 부셔졌어 이거? 모르겠어요 꺼낼 때부터 약간 아니 이거는 아 참 제가 이게 다 집에 있었거든요 아. 집에서 이제 다 실어올 때 훼손이 됐네 노보님이 그 국내 아티스트로서는 사실상 최초로 나이키랑 콜라보를 한 거고 거기에다가 직접 이제 개코 사인까지 받으신 거라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타투이스트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때 티셔츠랑 같이 발매를 해서 티셔츠 같이 들어가 있고 신발은 요건데 저도 요거 샌프란시스코 출장 갔을 때 거기 딱 나이키타운에 있는 걸 보고 또 가슴이 웅장 올라오죠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여기다 놓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덩크 SB고요 네. 좋은 게 나오겠죠? 글쎄요. 색깔 좋아? 너무 예쁜데 저는. 약간 옛날 레이커. 나 몰라. 레이커 색깔이네요 진짜. 네, 옛날 레이커 색깔. 10만 원짜리니까 3배 정도 올려. 그렇죠. 근데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 저 잘 몰라가지고 이거는. 봐봐, 되게 굉장히 가격부터 얘기하고 민망하니까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 몰라요, 몰라. 너무 전곡 찌르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 샨 클리버.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얼마죠? 색깔 너무 예쁘네요. 네. 이 끈의 스토리가 야, 안 봐도 스토리가 나오는 밑바닥이 드러났다 찍으면 찍을수록 슬슬 이거 오 이거는 또 새 걸로 갖고 계시네요 네 아직 안 신었어요 너무 예쁜 제품이죠 1티어네 탑티어 탑티어요? 탑티어, 네. SB 덩크가 굉장히 하입이 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예쁜 디자인의 사람들은 정말 열광을 하거든요 겨울 시즌에 나와가지고 또 겨울에 딱 맞는 이 제품 같습니다. 네, 네. 요거는 원래 여기 넣어야 될 것 그렇지 어, 얘가 은근히 자꾸 빠지네 제가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아 그러면 이게 위로 갈까요? 얘. 걔가 위로 가면은 또 안 보이잖아요 최대한 안 보이게 놓고 싶어서 아니 그럼 이쪽 아니에요? 안 돼 저거는 여기 있어야 돼요
조던 1 로우 뒤에도 윙 로고가 이렇게 원래는 조던 1의 윙 로고는 여기 있잖아요. 네네. 싹 돌려서 뒤로 탁 넣은 거죠.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는데 조던 1이 인기가 많이 얻어가면서 시카고 로우, 뭐 블랙토 로우 다 가격이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반바지에 신기 좋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잘 신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명예의 전당에는 못 들어가는 걸로. 아, 이게 뭐지? 모르는 거는 내려가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뭐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 너무 무거워요, 솔직히. 몬스터가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춤출 때 편한가? 망가져서 넣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이게 이제 베이퍼맥스 3.0인가요? 이거 왜 조던 박스에 나오지? 이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이에요. 편했어요, 되게. 네. 올블랙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무난해서 그냥 패션화에도 많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 제가 입는 옷 스타일이랑은 조금 안 어울리긴 해요. 사실 저는 이거 신고 뛰면은 좀 발목 약간 돌아가죠. 그럼 불안불안. 돌아가죠, 돌아가죠. 사촌 동생. 아, 맥스 95 핑크. 아니, 야, 야 이제는 약간 기대하게 된다. 이야, 나오면 얼마짜린데? 나 이거 너무 맥스 더카몬데 아트모스의 아이덴티티를. 아, 그래. 자가 생산. 조던 11 주빌리. 예뻐요. 네. 까봐요. 빈 거 같아. 너 빈 거 같아라고 거짓말을 해. 아 진짜 안 보려고 빈 거 같다고 모델 딱 보더니 아 빈 거 같아요 빈 거 참 슬퍼요. 조던 11이 이런 취급받을 모델이 네, 아닌데 지금. 주빌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되게 예쁜데 저거 되게 예뻐. 저도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저거 맞아 신고 가면 친구들이 더 아니 저거가 아니라 그거는 스페이스 잼. 아 스페이스 그건 지금도 인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스페이스 EP3인가? 가볍고 편하고 폐 소재를 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울룩불룩 튀어나온 거예요. 다른 브랜드들은 이게 이제 막 튀어나올 때 이거를 어떻게 깔끔하게 만들지라고 생각을 고민하다가 못 만들었는데 나이키는 어, 어때? 재활용인데 하고 내버린 거죠. 근데 그게 먹힌 거예요. 2번은 E티어. 이게 이제 리카르티시의 네네네. 슬픈 작품이에요. 리카르티시 첫 번째 콜라보는 탄 색깔 있잖아요. 갈색. 그거랑 검정색이 엄청 예뻐.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와, 근데 이런 게 나온 거죠. 2부터. 이게 뭐야 이렇게 됐구나. 네. 그러면서 여주 2000. 그쪽에 공기가 좋아. 그렇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운동화의 종착지는 2000의 박스 커팅이에요. 그 뭐야? 이걸 빼버리고 이것만 이렇게 놔주는 거죠. 그 장례식이죠. 스파르탄 그린. 요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 요게 올드스쿨한 멋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안 싫었어요, 이건 아직. 대학교 컬러입니다. 이게 그 옛날 방식 그대로 잘라낸 거거든요. 이걸 좀 더 부드럽게 각을 내서 좀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투박하게 잘라낸 거죠. 약간 오지 느낌 더 나도록. 이거 일단 두어보죠. 공연이 재개되면 여기서 빼서 신으시면 되잖아요. 삼바 컬러. 펄 들어간 재질하고 약간 나이키 스우시도 보면은 재질이 약간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카본처럼. 2000년대 초반에 나왔다가 다시 레트로가 됐는데 꽤 인기를 많이 끌었죠. 이건 나가리? 이건 넣을만 하지 않나요? 이거 들어가? 너무 위에 넣으시면 저기 추억자리라서. 추억은 이쪽 이거 요거는 어때요? 요거 농구할 때 몇 번 신었는데 이거 농구가 되셨어요? 네. 진짜 용자다 용자. 이건 엄청난 신발이죠. 다시는 나오지 않을. 너무 편해요. 저 네. 생각보다 키도 엄청 커 보여요. 우리는 계속 가격 얘기하고 개구역에서 키 얘기하시고 우리가 다듀 2집 때 요거는 내가 그 옛날에 막 커트한 건 별로 안 예쁘긴 해요. 이거 15년 전 거. 그래서 진짜 이 빈티지함이 살아있죠. 네. 그린. 여기 와. 와. 이거 세 개 다 쩐다. 어, 형님 이거 한 줄 넣어야겠는데요? 예. 뭘 이, 빼죠? 이게 다듀 2집 때 신었던 거. 아 이게 저거예요. 2집 커버에. 아 2집 커버에 신었어요 저거를? 그때 최자랑 한 짝씩 바꿔신고. 어 빅나이키라고 요거는 따라라락 났으면 좋겠는데. 이건 고민이다. 어떤 거예요 요건? 그냥 나가. 나가리. 이거는 진짜 형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도 있고 빈티지함도 있고 오브제로서도 너무 예쁘고 따라라락 놓으면 이거 자체로 그냥 스토리가 그냥 따다다닥이죠. 너무 예쁘죠. 활동할 형, 때. 뭐야? 샘플이에요? 아니. 85년판인 줄 알고. 설마. 아니 근데 여기 850010이라고 써있잖아요. 저거 그 당시에는 이게 디자인적인 요소로. 아 이게. 네. 근데 여기 이게... 여기 탭에 보면은 생산 날짜가 써있거든요. 7년 8월 14일. 아 진짜 오랜데. 요즘에 다시 신으세요. 맞아요. 요즘에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형님이 올드카 앞에서 요거를 근데 요거 다 끼시고 딱 신은 다음에 그냥 무심하게 찍으시면 또 무심하게 해야 무심해야 돼. 돼. 유심한 거 방송 아니에요? 나가면 이미 무심한 게 아니잖아. 오, 그러면 여기에 인스타까지 빡 해서 결국 개코 형도 점점점 해라.
그러니까 스니커 매니아들한테는 맞아요. 완전 리스펙 받을 만한 그런 거죠. 사실 저거는 누구든지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는 그런 것도 없고 스토리도 다 있으니까 이거 의미가 있어서 안 버렸고 애들 다 줬는데 옛날에 애드리고 싶다. 지금은 그냥 딱 이게 그거죠. 그렇죠, 그거죠. 이거죠. 와, 이그 지금도 꾸겨시네 저게. 아, 저 약간 되게 방금 내가 불편했어요. 나만 불편해? 힐러를 하나 사드려야겠어. 한두 걸음 앞서가시는 겁니다. 요새 에어디얼 같은 거를 에이징 시키는 커스텀 하는 게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비싼 것들을 사다가 오래된 것처럼 커스텀을 하는 게 트렌드예요. 걔네는 왜 그러냐? 이런 게 없으니까. 또 황변이 돼서 또 예뻐. 아, 그렇죠. 그렇죠. 요새 칠해요 이거. 아, 하여튼 오늘 이렇게 개코님과 함께 털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시네요.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는 것도 힘들고 추억에 있는 거 갖고 계시는 것도 너무 멋있고 그걸 다 신었다는 게 제일 멋있어요. 네. 그게 멋있는지 몰랐어. 저희는 못 신거든요. 대어도 발견하셨고. 나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급전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중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한 장만 먼저 그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니 일단 감사하고 이게 네. 너무 잘 만들어서 사실 네. 아 이게 나도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대표님이 와주셔서 고맙고 이 신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고 신으면 또 느낌이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가격으로 귀결돼 그러니까 티어 1으로 가는 건 결국 추억이고 자시고 다 상관없이 지금 아닙니다. 시세로 간다라는 건 아니 오해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만지를 모르시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는가.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차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저게 귀한 걸 아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두 분은 그걸 알고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듣고 나시고 달라 보인다라는 신발이 뭐가 있나요? 일단 얘가 뭐 자본주의만 말씀하시더니 나도 자본주의 살고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 네. 근데 달라 보이는 건 그래도 충격은 얘네. 다 들었는데 얘네 끼는 다음 공연에 깨끗한 상태로 올라가고 싶은데 공연을 한 두세 번 하면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니까 슈케어를 좀 알고 싶긴 해요. 아이디어를 좀 잘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또 선물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개코님 위해서 어떤 거를 준비할까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되게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네. 데이브 화이트라는 작가 혹시 아세요? 데이브 화이트 알죠. 데이브 화이트가 유럽에 있는 사이즈라는 스토어에만 발매를 한 그 토끼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솔드아웃에서 주셨습니다. 이분 그림 막 엄청 찾아봤었는데 아 맥스 95 우와 대박. 네 요겁니다. 유럽에서만 발매되었고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막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개코님은 또 미술이나 이런 거에 또 조예가 깊으시니까 요 데이브 화이트를 아실 것 같았고 그래서 데이브 화이트의 작품이 들어간 이런 제품을 선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신으실 날이 오기를. 이거를 그러면 마지막 하나에 채워놓겠습니다. 안 신겠다는 말씀. 아니야. 그래서 지금 하나 올리고 아, 네. 제가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네. 너무 예뻐요. 네, 예뻐요. 또 키도 커 보이고. 키는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저의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개코님이 어떤 신발 갖고 있었을까? 어떻게 정리하고 계셨을까? 진짜 신발은 다 보여주실 거 맞죠? 다 보여. 다 보신 것 같고 너무 재밌는 것들 많았고 대박도 하나 있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협찬해 주신 슈브제 사장님 감사하고 아, 이게 릴레이로 다음 래퍼분을 또 찍어주셔야 되거든요. 아 진짜? 농담입니다. 정리 못하는 애를 나도 찾아볼게. 바로 생각나는 애가 있는데 누구야? 최자라고. 오늘 너무 감사했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최자로도 여러분들 구독해주시고 지금 형수님은 하시지 않으세요? 아 와이프는 네. 해요. 뭐죠? 수미김 TV. 아 수미김 TV. 네, 수미김 TV 뷰티 관련 브이로그 이런 것도 많이 올려요. 요즘 형수님이 훨씬 더 활발한 아우 활발해 활발. 나는 뭐 집에서 오락? 오락도 하고 네. 이제 녹음하고 아. 이제 작업해주고 아. 이런 걸 많이 하고 권진아라는 친구랑 같이 부른 노래가 개작실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1년에 한 곡씩 지금 내고 있는데 그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작년에는 거의 뭐 프로듀싱 위주로 너무 많이 활동을 해서 올해는 이제 제 싱글이나 다듀 싱글이나 저희 이름을 걸고 발표한 곡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해주시고 기대해주시고 검색해서 들어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재밌네요 이게. 이게 나와서 재밌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안 나왔으면 언제 끝나지? 제가 들고 나왔을 때가 거의 오늘 하이라이트 포인트였어. 이거 뭐야?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